안녕하세요, 여러분. 채소입니다. 오늘은 2019년 1월 1일이에요. 새해 첫날인데, 오늘의 나이트 루틴을 기록을 해보려고 합니다. 방금 밖에서 친구랑 만나고 와서 이제 집에 왔어요. 사실, 뭔가 새해 첫날이라고 해가지고 되게 특별한 하루를 보내진 않았던 것 같아요. 되게 일상적인 하루를 보냈고, 네. 일단 저는 밥을 못 먹고 들어왔기 때문에 저녁을 먹으면서 요즘 제가 진짜 푹 빠진 스카이캐슬을 볼 거예요. 저녁은 서브웨이를 먹으려고 포장을 해왔습니다. 서브웨이에서 포장해온 거는 터키 베이컨 아보카도. 저는 서브웨이 가면은 대부분 다 터키 베이컨 아보카도를 먹어요. 진짜 최근에 본 모든 드라마 중에서 스카이캐슬이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이제 화장을 지우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스킨케어를 해볼 거예요, 여러분. 스킨케어를 해볼 건데, 연말에 감기에 걸리면서 피부가 싹다 뒤집어졌었어요. 그때 영상에서 말씀드렸었는데, 막 이쪽이랑 다 트러블이 엄청 심하게 났었거든요. 지금은 또 많이 나아졌죠. 그래도 많이 가라앉았어요. 그때는 진짜 여기도 그렇고 빨갛게 막 염증 나듯이 부어 올랐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즘 나이트 케어 때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은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로는 탄력 케어. 탄력 케어를 좀 중점적으로 하고 두 번째가 트러블 관리를 하는데 먼저 첫 번째로는 요 이니스프리 진저 허니 앰플 스킨. 이거는 이름은 스킨인데 보시면은 묽은 텍스처가 아니고 약간 좀 세럼 같은 느낌? 가벼운 세럼 같은 느낌의 콧물 스킨 같은 텍스처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가볍게 영양감을 한번 줘요. 이게 진저 허니 앰플 스킨을 얼마 전에 처음 사용해봤는데 이게 유명한 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 원래. 한두번 정도? 두드려서 흡수를 시켜주고 다음은 아벤느 온천수 수분 세럼을 사용합니다. 이게 무조건 유분감만 많이 넣어준다고 피부의 유수분 밸런스가 맞춰지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에센스는 수분감을 좀 넣어준 에센스를 사용을 해요. 그냥 유분감만 넘치는 제품을 사용을 하면은 속건조를 잡아주지 못하는 느낌? 겉은 되게 막 번들번들하고 영양감이 되게 넘쳐 보이는데 오히려 속건조는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피부 속까지 수분감을 잘 채워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보습감, 영양감을 마지막에 꽉 잡아주는 그런 느낌으로 스킨케어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베느는 제가 핑크 토너 때부터 되게 좋아하는 브랜드였는데 일단 사용감이 되게 순하고요. 이게 제형 자체도 보시면은 무거운 제형이 아니에요. 되게 가볍게 흡수되는 제형인데 속건조가 없어가지고 너무 좋아요. 여러 번 두드려서 잘 흡수를 시켜줍니다. 나이트 케어는 조금 무겁게 하는 편이라서 먼저 앰플을 사용해 줄 거예요. 이런. 특히 겨울에는 보습감도 중요하지만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탄력 케어거든요. 피부 탄력 케어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서 이렇게 보랏빛 앰플처럼 영양감이 좀 많은 고영양의 제품들을 요즘 선호해요. 이 타임 레볼루션 라인이 1천만 병이 판매된 제품이래요. 그만큼 진짜 미샤의 그런 베스트셀러라고 볼수 있는데 이렇게 앰플을 잘 흡수시켜주고 나이트 케어의 마지막으로 앰플 압축 크림을 사용을 해요. 이 크림은 이름처럼 이 보랏빛 앰플을 압축해서 만든 크림이에요. 진짜
텍스처를 보시면은 쫀쫀한 타입의 고영양 탄력 크림이기 때문에 확실히 겨울에는 피부가 좀 푸석푸석해지고 거칠어지기 쉬운데 이런 부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케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자기 전에 슬리핑팩을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왜냐면 크림까지 사용을 해도 뭔가 영양감이 부족한 느낌이 들어서. 근데 이 제품은 별도로 슬리핑팩을 사용하지 않아도 뭔가 좀 수면팩을 하고 잔 것처럼 아침에 일어났을 때 되게 피부 컨디션이 좋아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보랏빛 앰플이 잘 맞으셨던 분들은 이 앰플 압축 크림도 사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크림을 같이 사용했을 때 조금 더 탄력감을 확실하게 잡아주는 느낌? 훨씬 더 시너지 효과가 발휘되는 느낌이라서 나이트 케어 때는 이 두 제품을 같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앰플의 영양감은 그대로 가져가면서도 발림성이 되게 부드럽고 흡수력이 좋아요. 일단 크림이 좀 겉돈다라는 느낌이 아니고 흡수력이 좋아서 저는 나이트 케어뿐만 아니고 낮에 바르기 좋은 크림으로도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제품.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제가 트러블은 지금 가라앉았는데 여기 불긋불긋한 자국이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노스카나게를 얹고 자야 돼요. 특히 눈에 띄는 이 부분? 이 부분은 노스카나게를 좀 충분히 듬뿍듬뿍 발라서. 트러블은 났을 때 가라앉히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런 자국을 케어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노스카나게까지 발라주면은 나이트 케어는 진짜 완성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제 좀 같이 침대에 누워보실까요? 전 자기 전에 다이어리 쓰고 막 책 읽고 하는 걸 즐겨하는 편이라서 여기 침대 머리맡에 조명을 항상 켜고 자요. 여기 있는 걸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은 먼저 이건 안대. 수면 안대. 전 낮밤이 바뀌었을 때는 낮에 딱 자는 편이라서 안대가 여기 있고, 이거는 눅스 오일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오일이고, 제가 제일 사랑하는 립밤. 더 페이스샵 쉐어버터 립밤이랑 라네즈 립 슬리핑 마스크. 그리고 요거는 벨라몬스터 당근 패드인데 하루 종일 메이크업을 안 하는 날도 있잖아요. 우리가 그냥 집에서만 있는 날이 있잖아요. 그때는 그냥 자기 전에 아침에 했던 스킨케어를 굳이 막 이렇게 폼클렌징으로 닦지 않고 그냥 벨라몬스터 당근 패드로 쓱쓱 닦아내고 잘 때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아침이나 자기 전에 자주 쓰는 제품들은 침대 머리맡에 둡니다. 그래야지 안 까먹고 자꾸 사용을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요즘 읽는 책을 보여드릴게요. 전 요즘 미생을 읽고 있습니다. 지금 1권 중반 정도 읽었는데 초반부터 재밌더라고요. 이게 진짜 명작이라고 하잖아요. 저는 이거 미생 드라마도 안 봤었거든요. 그래서 웹툰을 먼저 싹 보고 그 다음에 드라마를 보려고요. 어제도 그렇고 요즘 자기 전에 미생 보다가 잠드는 것 같아요. 저는 이쪽부터 보다 자면 돼요.